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필수! 단일이니? 다이어리! 구독은 필수! 안녕하세요. 단일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키즈 크리에이터 마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호텔에 놀러 왔어요. 근데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안 끓여줄까봐 저희 혼자서 몰래 끓여 먹으려고 해요. 제가 한번 끓여본 경험이 있어. 잘 끓일 수 있어요. 라면 끓여. 고고고. 라면 먹었어. 호텔에서는 라면을 먹으려서 이 컵라면밖에 없어요.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어제 사람이 라면을 먹는데 하나를 깠어. 다섯 개 깠었거든? 깠는데 막 망친 거야. 그래서 하나 더 깔릴 수 있는 다섯 개였어. 어? 하나 더 깠는데 뭐였다고? 물 다섯 개 있었는데 하나 더 깠면 네 개잖아. 근데 하나 더 하려 했더니 다섯 개가 됐어. 야, 내가 좀 웃긴 거 해줄까? 이거 이 콜라 물을 깔 때 잘못 가고 물을 부는 찬물이야. 그리고 젓가락이 뜨는데 짝짝이야. 그래 먹다가 기침을. 조용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? 엄청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요. 자. 됐으면 얘기 좀 해줘. 됐어. 됐어. 자. 누가 서운했대? 어? 누가 서운했대? 무서운 얘기. 사람이 죽었다. 끝.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. 그래. 어때?
그냥 내 폰 충전 안 시키고 있어.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폰 배터리가 막 보여요. 있잖아,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폰을 잃어버렸대. 맞아, 너 저번에 몰카로 잃어버렸잖아. 맞아. 액정이 깨졌대. 내가 좋은 얘기. 엄마가 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줬대. 내 이제 3분의 3시간 먹어볼게요. 예, 먹는다. 볶아. 맞아. 볶아. 오, 내 거가? 내가 이거야. 그럼 내가 이거네. 뜨거우니까 응. 이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. 그리고 내가 다 열어줄게. 빨리 시작하라고. 아, 이게, 아. 내가 좋아하는 튀김 우동. 아직 많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좀 섞은 다음에 좋아. 야, 그래도 앉아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의자가 없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라면을 먹는다. 니니 골랐었는데? 근데 여기 라면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요? 이 장난치지 말고 오빠가. 아니야! 니니 없잖아! 아니, 언제 왔다고 니니 저기 자고 있는데? 어, 진짜네.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다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. 꼭이요.